38장 16절 말씀입니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 인간의 자아라는 것이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신이 되고 싶은 이 마음, 끝까지 갈 때까지 가려고 하죠. 절대로 약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욕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과 내면으로 교제가 없으면,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은사 때문에 주님께 처절하게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능력과 은사를 구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탐심과 욕심이 무분별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능력과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은혜와 은사 받으면 십중팔구 자기 자랑하는 데 씁니다.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은사를 쓸 때 내 안에 있는 오물도 같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그것은 우리 자아가 깨지는 것, 우리 자아를 철수시키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순종을 하는가, 내가 어디서 어떻게 복종을 배웠는가, 또 얼마나 순종과 복종을 하는가, 이 순종,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향해서 발을 떼는 사람들이죠. 은혜에만 머물러서 그 열매만 따먹는 사람들이 있고 진리를 향해서 이렇게 성큼성큼 발을 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진리를 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자기를 부정해야 진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몇 명이나 보셨습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신이 되고 싶으니까 교회 다니는 겁니다. 주님한테 능력받아서 축복받아서 한자리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교인들 대부분 진리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진리의 길을 갑니까? 자기 부인이 됩니까? 이것이 예배를 천만 번 드린다고 해결될 일입니까? 기도를 일평생 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성경을 씹어 먹고 삶아 먹는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수치와 모욕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덩어리 살이 찢겨져 나가는 그런 예수님을 친구로, 나의 구주로 맞아들이는 사람 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아멘.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히스기야 왕의 절절함에 애통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서 뼈 마디마디에 내 죄를 새겨넣고 고통에 울부짖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 눈이 쇠하도록 통회 자곡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소설책도 아니고 에세이도 아닙니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옳은 소리, 마음에 찔리는 소리 하면
우리가 의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니만 잘났냐 그러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앞서고 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기도로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성령의 열매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천사처럼 얼굴이 빛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죠. 그런데요, 그 사람 옆에 가서 자존심 한번 건드려 보세요. 그 안에 독사 한 마리 나와서 난리를 칠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로 받은 은혜 다 날아갑니다. 내 자아를 부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은 정말 견고합니다. 반석 위에 주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말씀하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만세 반석 열린 곳에 히스기야 왕이 지금 내가 들어갑니다 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아멘. 이에 있고 거기에 있다. 이 말씀 참 특별하죠.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다. 지금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진심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내가 살아보니까 온갖 복과 은혜로 살아보니까 능력과 권위와 명예로운 삶을 살아보니까 그리고 그 앞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무슨 말을 하겠냐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가슴을 치는 히스기야 왕이 지금 여러분 바로 곁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반석이 아니라 은혜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물이 왔다 갔다 하듯이 감정에 묶여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직 살아있어서 그런 거죠.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그날 내가 교회 가고 싶은 감정이 생기면 교회 가고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는 겁니다. 순종을 배운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죠. 순종이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하기 싫은 것 하라고 시키면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들통이 납니다. 짜증나고 신경질 나죠. 하기 싫으니까요.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통나고 뽀록 나는 겁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뭐가 시험에 듭니까? 왜 거꾸로 말을 하죠? 자기가 시험에 들게 해놓고 오히려 자기가 시험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요? 감히 나한테? 그런 말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시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단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문 14절의 히스기야 기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아멘.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셈의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내가 압제를 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중보가 되어 달라고 눈이 쇠하도록 눈물로 주님을 붙들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곤란, 가난, 멸시, 수치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받는 단계까지 이르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아멘. 환난이 없는 열매는 귀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환난 없애달라고 기도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기도는 절간에 가면 됩니다. 절에 가서 연부를 많이 드리시면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은 있어야 할 것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실까요?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 그 이유와 까닭이 나옵니다.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주의 신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주의 신실이란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주의 신실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지 우리 살고 있는 이 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그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영혼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니 기간 동안, 환난을 받는 이 기간 동안은 천국에 가는 대기실에서 잠시 맞는 환난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대기하라는 겁니다. 잠시 뒤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니까 얼마나 흥분되고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기도 응답 잘 해주십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 잘 안 해주십니다. 그러면 달라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안 주니까요. 그런 달라는 기도 자꾸 하시면 기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쌓이는 것은 원한과 분노뿐입니다. 화만 쌓입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욕이라도 하지만 경건하게 사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쏙병 생깁니다. 우리 스스로 쏟고 사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속에 있는 욕설을 밖으로 내뱉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혹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차라리 입 밖으로 내뱉어서 들통이라도 나면 회개라도 하죠. 속으로 굶시렁대면서 자기는 경건하다고 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도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욕하지 않는 훈련을 받아가지고 욕설을 안 하는 것으로 자기가 경건한 줄로 자기 스스로 속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신앙이 성장한 걸로 착각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악한 바리새인들입니다. 독사가 되어 있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믿다가 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경건해지기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무슨 능력으로 경건해지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옆에서 쿡 찌르면, 자존심이라도 상하면 입 꽉 다물고 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경건한 겁니까? 그 자리 벗어나 보십시오. 아마 핵폭탄이 될 겁니다. 그 사람 그거 참은 만큼 그 주변 사람들한테 복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경건해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까? 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셔야 하죠? 우리는 모두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살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여,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십일조도 드리니 주님, 이렇게 저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에게 온갖 모욕 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내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니까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단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에스가 야곱을 핍박하듯이 그렇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웃고 놀리고 말길질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만사가 안 풀리냐 하고 조롱하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면서 아니 자식은 왜 그래? 그렇게 조롱질을 하는 거죠. 주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들통나고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탄로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 안에 썩어 문드러진 것만 가득하네요. 전적으로 타락한 게 많네요. 저는 하나님 구제불능입니다. 저는 주님 없으면 지옥 어쩌라게 갈 인간입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러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나의 구원을 수금으로 노래한다고 하죠. 수금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나 방언 같은 겁니다. 방언이나 예언은 주님을 찬양하는 수단이나 도구 같은 겁니다. 이 수금은 음색이 굉장히 밝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수금이라는 것은 슬플 때에는 연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수금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행진 할 때도 사용되고 또 다윗이 사울이 귀신이 들렸을 때 연주한 것도 바로 이 수금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도 이 수금을 켰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방언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죠. 방언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서 방언 얻으셨나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방언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필요한 것이라고 지금 여기 말씀하시네요? 방언을 하면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은 생명이 아닙니다. 표적은 증거일 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자동차만 있고 도로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로는 차가 달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본질을 본질로 착각하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방언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방언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좀 믿으라고 주는 표적입니다. 랄랄랄라 해서라도 좀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한다고 교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방언하시는 분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저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이 혼탁하고 정결하지 않으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그 마음에 세상을 즐기며 살려고 하니까 주님이 끈으로 묶어놓는 거죠. 방언이라는 끈으로 세상 속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그 끈이 있으니까 체면상이라도 교회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체면상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싶으십니까? 왜 교회에 나오고 싶으시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체면 구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 마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마음에 주님을 모시려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신인데, 영적으로 조금 열리면 왕노릇 하려고 덤빕니다. 그러면 예언은 어떻다고 합니까? 여러분 방언이나 예언 구하지 마세요. 구하지 않아도 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순종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야 쓰임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면 엄청난 파워로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방언하는 사람과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나중에 보면 방언하는 사람들에게서 파워풀한 면이 나오긴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런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데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죽음을 자초하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염려하죠. 염려라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깊은 물속에 빠지면 사람의 형상이 보이지 않듯이 염려 또한 그 깊고 어두운 물속 같아서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염려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얕은 물이라면 가서 건져낼 수는 있지만 깊은 물속에 빠지면 건져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염려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태산같이 높고 깊습니다. 살아온 인생 속에는 어리석음과 경멸과 저주와 상처로 가득합니다. 우리 인격 속에도 그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격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청소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 교회 교사로, 교회 직분자로 계시는 분들, 교회의 한 영혼을 위하여 해산하는 고통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깊은 물속에 빠져서, 그 염려의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염려하는 한 영혼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래서 그 영혼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눠서 그 영혼이 십자가를 알도록,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니까요. 십자가를 사랑하도록, 기뻐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려고 애를 쓰십니까?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녀를 보십시오. 자녀들을 보면서 그 자녀가 깊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래서 애타게 찾고 계시는 양인지 분별하시면 됩니다. 자녀들과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자녀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눈빛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내 자녀가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육신의 자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주님 앞에서 사라져 버리지는 않았는지, 부모님들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그 해산의 수고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수고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교회 직분자의 심정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아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97%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에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매일 걱정을 태산같이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시면 안 되죠. 걱정한다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 머리털 하나를 검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여기 또 성경에 보면 무식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무식한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저 교회의 김 집사가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다 나갔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성경을 제대로 보고 읽는 겁니다.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를 보면서도 나갔다는 생각이 드셔야 합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히스기야의 기도와 내 기도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끼리끼리 만납니다.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들끼리 만납니다.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들끼리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나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나입니다. 그래서 무식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5절입니다.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책망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가 책망한다고 들을 것 같습니까? 그들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 보세요. 전쟁 터집니다. 이 책망은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책망을 하실까요? 여러분,
성령의 주 업무가 바로 우리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 증거로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책망받고 권면을 받아야 내 속에 있는 거짓이 드러나, 숨은 것이 드러나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거짓이 드러나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 성령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빛으로 나오는 거고요. 아이고, 성령님 됐습니다. 그러면 어둠으로, 저 서울로, 하데스로 빠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죠. 경건함이란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권면하면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진정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볼 마음이 있으십니까? 돌볼 마음은 둘째치고 무시하지만 않아도 다행입니다. 그들은 약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하니까 밟아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왜 돌봅니까? 무시해야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한 척하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모두 그런 인간들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나 같은 이런 놈을 사랑하십니까? 썩어서 문드러져 상한 냄새가 나는 나 같은 놈을, 무덤에 죽은 지 사흘이 아니라 30년은 지났을 법한 저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참 주님은 비위도 좋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저를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토닥토닥 해주시기까지 합니까? 여러분 고통이 닥치면 아멘하고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에게 고통이, 환란이 왔다는 것은 주님이 날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 고통과 환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주님이 믿으시는 거죠. 이제는 그 믿음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제는 주님이 더 큰 십자가를 내 등에 짊어지게 하고 아마 개망신을 줄 겁니다. 그리고 자식도 잘 안 풀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에 주님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예언될 일을 기다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계시를 받았을 때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을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시편 105편 19절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하면서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잘 되는 시간까지 발이 착고에 묶이고 몸이 쇠사슬에 매이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이 말씀은 철저한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또 염려를 하네요. 걱정을 하네요.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이건 제가 하지 않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간섭하셔서 이 걱정과 염려로부터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오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어느 틈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서 염려가 없어지고 걱정이 사라졌다면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평안과 안식을 찾게 됩니다. 반대로 내 주변이 술렁거리면 내 마음의 여파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주님의 권세로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주님의 지혜로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믿음이 어렸을 때는 주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지만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지혜로 처리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왕의 친구가 된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이 안위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네 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고 예언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만약에 그 딸들의 예언대로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머물렀다면 자신의 생명만 안위하는 사람이 되었겠죠. 사도도 못 되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나만 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분별하셔야 합니다. 사단의 미혹은 나의 유익만 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만 집중하게 하는 거죠. 왜요? 나를 신으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신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내 힘으로, 내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자꾸 나오죠. 그래 놓고 한탄은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든 인터넷이든 설교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예언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진짜가 뭐죠? 내 속에 추악하고 비겁하고 못난 것들이 들통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진리의 길로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나의 거짓된 것을 늘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리의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정기가 되고 가라지가 되어서 버림을 받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정말 쓸데없는 인간이 되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자식들한테는 원수 같은 사람이 됩니다. 진리의 사람은 이쪽 가서 이 말하고 저쪽 가서 저 말하는 이간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의 사람, 은혜에만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이쪽 가서 이 말하고 저쪽 가서 이 말 옮기는 사람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 일으키고 축복권도 없고 그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누가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권면하면 주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말씀이 나올 때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칠 것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주님을 회방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지식으로 인해서 깊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것도 모두 다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심령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주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늘 권면을 받고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